잠을 쉬고 싶고 우리 다음 주에 맞아요. 누가 때려요? 네? 누가 다음 주에 누가 다음 주에 맞아요? 너도 맞아요? 단체로 누구한테 맞아? 아 저는 맞아요. 손은 어려서 안 놔주면 되지. 네? 한 살이 부족해서 안 놔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폐렴이 있었어요. 어? 폐렴이 있었어요. 얘 한 살 어려요? 어 애기잖아. 애기잖아. 아 빠른이잖아 지금. 저 빠른 아닌데요? 아 늦은이잖아. 늦은이? 아 맞아요. 저 공이라서 이제 제 공이라서 늦은이에요. 뭘 따르세요? 제 친구 중에 2009년생도 있고 7년생도 있고요. 한 명은 초등학교 늦게 와서 1년 늦게 와서 중학교를 2007년생인데 지금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 선생님은 국민학교 6학년 때 선생님 때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반 여자애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6학년 때 18살. 아 맞아요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결혼한 그 고등학교 때 응? 선생님 친구가 시장에서 봤대. 애기 하나 없고 손잡고서는 가더래.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가버려. 근데 여자애들도 아무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한 해 받고 어떻게 알고 야 이거 나오지 남순이 18이었대. 에? 한참 놀라잖아. 되게 웃기지 않니?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의무교육이 됐어.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거든. 네. 돈 없으면 못 가잖아. 돈 없는 것도 있고 이제 선생님이 살았던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이제 농촌 어촌 기반이야. 농촌 어촌 광촌 다 있다. 세 가지 기본 산업이 다 있었네. 광촌. 광촌도 있었어. 그, 탄광촌. 탄광촌, 그 다음에 어촌, 그 다음에 농촌. 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농사일 짓는데 걔네들 또 같이 농사일 짓거나 동생 돌봐야지. 학교를 안 보냈다. 학교 안 보내다 보니까 얘가 나이 먹도록 안 하는데 의무교육이라니까 몇 세 이하는 뭐 초등학교 임무적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때 막 부랴부랴 보낸 것 같아. 그래도 글자 정도 공부했겠지. 어? 가나다. 가나다라 아마 사까지. 아 전혀 안 하니까 초등학교 보낸 거지. 아 이거. 뭐. 근데 그런 집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이런 집도 있더라.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어? 뭐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해갖고 이런 집들이 꽤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단절이 되어버렸어.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 맞아요. 근데 중학교 의무교육인데도 못 보내는 집들이 꽤 많아졌어. 요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됐지 않나? 고등학교 1년? 아, 그래? 무료가 됐지 의무는 아니야. 아 돈으로 안 되지 의무는 아닐 거야. 돈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집도 공짜잖아. 근데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 선생님 이제 학원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전용고시 학원이 같이 있었어. 학원에서 같이 했어. 근데 이런 일이 있어. 상담실이 같아. 애가 어린애고 오니까 중학교 신고라고 했나봐. 입학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검정고시 입학시험이 없거든. 근데 어리니까 그냥 검정고시 아니고 그냥 중학생인 줄 알고 와서 공부 이제 시험 시킨 거야. 그래갖고 애가 첫날 와갖고 수업을 다 들었어. 책도 주고. 근데 다음날 검정고시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 담당 선생님 물어봤대. 우리 교육과장 가갖고 물어봤대. 야 너는 어떻게 해? 응? 검정고시인데 여기 왔지? 뭐 말하다가 응? 시험 보는 건 그래도 좀 제법 봤더라. 다른 애 공부하고 온 애들보다 더 잘 봤어. 시험을 수학시험을 보는데 검정고시만 그러더니 얘가 그랬더래. 얘가 이제 강원도에 왔는데 이랬대. 어쩐지 이상하더래요. 어렵더래요. 그리고 뭐 애들하고서 했잖아. 그 건중고시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인데 애들하고서 많이 해서 어쩐지 이상하더래요. 처음 썼다. 그리고 그날 선생님이 강원도 사투리를 처음 들어봤어. 강원도 사투리. 어쩐지 이상하더래요. 강원도 사투리 처음 들어보고. 강화도 사투리 들어오고 선생님이 쓰러졌다는 거 아니야? 왜요? 강화도 사투리 사투리가 이제 그네 새끼야?
기분 되게 나쁘지. 강화도 사투리야. 시기하고 치는 거. 야 이 시기야. 이렇게 시기하고 치는 게 강화도 사투리였어. 우리 엄마가 강화도에서 태어나신. 강화도. 우리 엄마 충청북도. 강원도는 그랬더래요. 어 충청북도도 영월 쪽 붙은 쪽이 있어. 뭐 괴산 이쪽 가면은 사투리가 섞였어. 강원도 사투리하고. 나고 이랬어. 이랬더래요. 저랬더래. 아 우리 엄마 사투리 한 번밖에 못 들어서 기억 못합니다. 어 부모님들이 사투리 쓸 때는 주로 어 자기 어릴 적 친구들 만나면 다 사투리 써. 선생님도 어릴 때는 이제 선생님 이제 원래 인천에서 태어났거든. 인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이제 지방에 이제 충청도 내려가셨는데 그쪽 친구들 만나면 이제 다 사투리야. 선생님도요? 선생님도 같이 사투리 쓰지. 사투리 쓰는데 되게 재미난 말이 많아.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그날로. 제주도 사람도 사투리 많이 안 쓰던데 제주도. 요새는 안 쓰지. 제주도 막 열나라고 하고. 요새 안 쓰지. 경상도 사투리만 해도 선생님이 전체 거의 대부분 지역 사투리 다 그 이제 이해하거든. 네.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사투리가 진짜 심한 경상도 사투리는 외국어인 줄 알았어.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북한에 이제 그때 운동할 때랑. 전주훈련을 갔는데 전주훈련 중에 이제 하루 이제 휴가 줘갖고 나와갖고 이제 친구 친한 친구 이제 부산 친구가 있었는데 걔하고 둘이 다니면서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부산 시내 용두산공원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 올라가서 있는데 얘가 이제 부산 관광을 시켜준 거야. 야 이게 이게 좋아 이게 멋있어 갖고 나 다 관광 시켜줬는데 용두산 올라갔는데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혼자 서 있었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뭐라고 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외래어야. 예? 또 뭐라고 해? 예?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 갑자기 다짜고짜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진짜 급당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친구가 막 달려왔어. 야 왜 그래? 이 할머니가 나한테 뭐랬는데 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둘이서 외국어를 해. 외국어를 해가지고 어? 간 제가 할머니 막 고맙다고 가더라고. 물어봤어. 야 도대체 저 할머니 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 여기 어디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래. 한국어로요? 어 아, 경상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로. 근데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중국어도 외국어는 진짜 외국어인 줄 알아. 내 친구가 한국어. 자 미시오그 살펴본 자 반자성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미시오그로 살펴본 반자성을 얘기해 볼게요. 아, 자 이쪽에 왜 뭐라고 해? 머리 떴어요 자꾸. 투글러 받으니까 머리가 떠요. 투글러 어떻게? 머리가 길어. 그, 자 빠지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전자의 궤도 운동만 고려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의 궤도 운동만 고려하셨는데 자 이쪽에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 자 얘는 서로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둘이 네. 짝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자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고 가정을 할까?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고 가정하자. 얘가 운동 방향이야. 그럼 전류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 했지? 전자 궤도 운동에서 전류 방향 어떤 방향이니 설이나? 전류 방향이요? 네? 전자 운동 방향과 아 맞네. 대 방향이야. 설인이 지금 사춘기 빠졌니? 네. 사춘기요? 어. 중립에서 반대라고도 얘기했던. 아이 제보가. 그렇다면 얘는 자기장이 홍성돼지지. 네. 자, 이 방향에 자기 모먼트를 갖는다라고 할게 그냥 네. A 여기 자기 모먼트 뮤 제로를 가졌다라고 할게. 예. 자,
자, 얘는 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자는 반대 방향 운동해야 되겠지. 네. 자, 이쪽 방향. 아. 그러면 조류가 반대로 아인체로 흐를 거야. 그럼 아래로 흐른다. 그럼 얘는 아래 방향으로 뭘 갖게 되니? 전류. 류 제로라는 자기 모먼트를 갖겠지. 네. 오케이, 이렇게 갖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 이쪽에 이건 두 개 원래 같은 장에 겹쳐 있는 모양이야. 겹쳐 있는 거야. 겹쳐서 두 자기 모먼트가 0이니까 얘는 반자성이 되겠지. 자석을 안 갖고 있잖아 처음에. 근데 말이야, 여기에 앵극을 들이밀어보자. 앵극이 들어온대. 앵극이 들어온 걸 이 아이는, 이 전류가 흐르는 고리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전장이 유도인데 다음 단은 이건데 체계 구성이 잘못됐어. 더럽게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배워야 되는 이 자성을 앞에 쓰고 있는 이 멍청한 편집자들이 있단 말이야. 편집자 멍청한 게 아니고 교과본 엄청한 거지. 이걸 내라 라고 하니까 똘똘기 있는 놈들이야. 자, 이 앵극이 좋아 들어오면 이 얘를 그냥 도선이라고 생각할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 이 도선을 이 애니 들어온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청개구리 법칙이야. 싫어한다. 네? 얘는 싫어해 이거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 왜요? 청개구리. 자, 얘는 청개구리야. 무조건 말 안 들어. 그럼 얘가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 싫어해. 그러면 얘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로 N을 형성해야 되겠지. 앵극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일부가 생기겠지. 그러면 원래 전류 세기보다 어때? 약해져요. 약해지겠지. 그냥 싫어하는 거야. 싫어해. 얘는 뮤 원이야. 미안해. 뮤 원. 그냥 뮤라고 할까? 아니, 뮤 원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실제 나타나는 자기 모먼트는 얼마가 되지? 뮤라고 할게. 이 뮤는 뮤 제로. 아이고야. 쌀이. 윗방향에 뮤를 갖지. 이쪽 방향에 뮤를 갖고 뮤 제로에 뮤 원이 더해진 거야. 오케이? 자, 한편 이 경우를 한번 보자. 앵금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면 얘는 들어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면 이 방향에 자기 모먼트 형성해야 되겠지? 네.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같은 뷰로 간 다음에 얘도 뮤 원만큼의 자기 모먼트가 생길 거야. 그치? 오케이. 이걸 형성하기 위해서 얘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 네. 예를 들어 뭐 아이 원만큼 흘렀다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자기 모먼트에서 두 녀석의 합이 어떻게 되니? 뮤 프라임이 되는 거야. 그것도 원래 두 녀석이 노란 아이 쌤쌤이 돼서 없어졌는데 이렇게 자석을 뒤밀게 되면 이 값이 얘값보다 더 커졌지.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남아? 아랫방향의 뮤 토탈이 남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밀어내는 거야. 자석이 다가오면 으쇼 으쇼 자꾸 밀어내는 거야.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응? 강자성 질서에는 건 다 약해. 약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책 얘기로 이 부분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성체의 원자에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도는, 자, 원자의 주위 궤도를 도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스핀도 있는데 이 경우만 생각해볼게. 이때 전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고 두 개가 합이 0이 되는 거지. 두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 서로 상쇄되어 평소에는 원자는 자성을 띠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원자의 위쪽 방향의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시계 방향의 전기장이 유도된다. 이때 전자는 마이너 전기를 띄어서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음으로 자기 모먼트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에 대해서 자기 모먼트가 증가한데 살펴보니까 얘는 원래 아랫방향에 자기 모먼트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그 가해진 것을 싫어하는 방향, 뒷그림이야 싫어하는 방향으로 자기 모먼트를 유도하기 때문에 얘는 전체 자기장이 증가했고 반대로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에 대해서는 그 반대 방향에 뭐가 있어서 전류가 있었지.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얘는 전체적인 자기 모먼트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두 개가 짝이 0이었는데 자 얘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더 강해졌지. 자 표로 정리해보자. 전자운동방향에 의한 전류방향은 시계방향, 시계반대방향, 자기모먼트는 아랫방향, 윗방향. 유도된 전기장 방향을 살펴보면 유도된 전기장 방향은 시계방향, 둘 다 시계방향이지. 자 전자의 속력 변화는 자 얘는 전자의 속력 변화에 대해서 속력이 빨라지면 전류가 증가하는 효과거든. 자 그래서 앞에 거는 전류가 증가했고 뒤에 건 전류가 감소돼진 거지. 자기 모먼트의 크기 변화를 보면 앞에 거는 증가하고 뒤에 거는 감소하게 되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에 의해 아랫 방향의 자기 모먼트가 증가하고 윗 방향은 감소하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에 의한 위쪽 방향의 자기 모먼트는 감소하였다. 두 자기 모먼트는 더 이상 상쇄되지 않고 원자에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인 아래쪽으로 알짜 자기 모먼트가 생기게 된다. 오케이? 이게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다음 단원이 전자기 유도야. 자, 초전도체와 반자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야. 비자음 값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변화를 얘기했었어. 기억나? 네. 어떻게 되지? 다음 10. 네. 전자원적으로 마이너스 2도 계산하면. 앞에 있을 텐데. 아니 나 어디 가니? 어 10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해. 플러스 10. 네. 여기. 3는 알고 있었는데 대답 안 한 거지? 네. 자 이제 알파는 비장의 온도 계수예요. 전체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지 않니? 너 베타 공부도 왜 못해? 얘기 안 하시든? 뭐야? 어? 공부. 그런 얘기 하시지. 분발 좀 해.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욕먹는 거야. 수학은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과학은 다 뒤처지냔 말이야. 근데 잘하는 게 어떻게 맞아서 그래요. 어? 유민이랑 태혁이가 유민이가 90점 맞았는데 저희들은 87점 맞았던 거야. 아, 네. 너희들이 엄청해서 그렇지. 네. 좀 열심히 좀 해. 이제 복습을 시작했어. 잘할 수 있어 너네. 뭐. 복습을 하고 있어. 그 복습이 이거야. 복습을 쫓아갈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없어. 선생님 공부 방법 중에 복습에 관한 공부법 얘기해줄까? 공부법이 투투투가 있어. 투투투가 뭔지 알아? 2학년이면 2등이라고 하죠? 원래 3-3-3 하는데 우리나라 시험 대조는 3-3-3가 안 맞아가고 2-2-2가 가장 좋은 것 같아. 무슨 뜻이냐면 처음 수업을 한 후에 2일 내에 복습을 해. 2일 넘어가 버리면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 2일 내에 한 번을 복습을 해. 그리고 적어도 2주 내에 또다시 복습을 한 번 더 해야 돼. 2주 내에. 하루에 한 번씩 복습할 때. 그래서 옛날 선생님 2주마다 시험 본 이유가 그거야. 최소 복습하고 2주에 한 번 더 보면 기억이 강제로 남기게 해줘요. 그 다음에 2개월 내에 복습해야 돼. 그래서 이 세 번의 복습이 있으면 기억이 항구적으로 남게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 돼요? 이렇게 투투투 하면은 엄마가 왜 머리가 안 커지지 않고
가슴이. 뭐냐면 이거를 안 지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2루트 안 하면 다 발전이 돼. 어.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있는데. 3일까지는 용서하지. 원래 방법은 3일이야. 3일까지 기억하면 되네. 거의 못하더라. 그래서 최소 이틀에 복습하고 2주내 복습하고 2주를 복습하면은 기억을 굉장히 오랫동안 남길 수 있어. 복습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없다. 예습? 예습은 쓸데없어. 예습은 선생님이 어디서 갈 줄 알고. 그럼 너네들이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잖아. 예습이란 거 그냥 읽고 알고 있는 거지. 아, 예습이 필요한 건 딱 하나 있다. 영어. 영어는 예습이 필요해. 멈춰. 일단 수업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단어를 미리 다 알아야 되겠지. 그다음에 그 시간에 사용하는 문법도 확인해두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영어는 예습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습보다는 오히려 예습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영어는 다른 공부들은 대부분 복습이 중요해. 수학도 예습 크게 도움은 안 돼. 복습이 더 중요하지. 대부분의 학습은 복습. 그다음 외우는 과목 같은 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 영어도 근데 어쨌든 복습이 중요하네. 영어는 아 단어를 아 영어는 이제 문법하고 단어 정도잖아. 그다음에 이제 구문독해. 단어. 이야. 그래서 단어만 많이 하면은 웬만하면 다 해결하잖아. 너무 어려워요. 문법은 괜찮은데. 단어가 어렵다고? 그 보고 외우는데 왜 어려워? 아 그게 아니라 자꾸 스펠 보고를 자꾸 까먹지. 네. 원래 영어 단어의 특징이야.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자주 쓰지 않으면 까먹게 돼. 그리고 영어 단어는 어때? 아마 영어 학원들 단어 외우라는 선생님들 보면은. 전에 나왔던 단어 또 주고 또 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한 다섯 번 돌려요. 그 이유가 왜? 까먹거든. 어? 까먹어. 그렇죠.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가 영어 단어가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들이 믿을라나 모르겠지만 믿어준 선생님이 한 사람 있거든.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 30만 단어를 외웠다고. 네? 30만 단어. 하루에? 아니 미친 새끼 선생님 30만 단어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참고로 영어 사전에 38만 단어가 있었어. 선생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들이 추정하는 게 30만 단어야. 왜? 사전 펴서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약 40개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모르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 알고 있었거든. 그럼 사전에 있는 거 다 물어봤어요? 아무 때나 딱 피고 이거 뭐야 뭐야 뜻깔이 이거 써주면 대부분 다 썼단 말이야. 영영세가 헷갈려야죠. 메신저. 그래갖고 거의 다 외웠어 단어를. 얼마나 노력을 했게? 대학교 1학년 중반부터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운동하느라고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 1학년 2학기 때쯤부터 단어를 외우기 시작한 거야. 매일 단어 외우는데 이 단어가 되게 재미난 게 안 외워져.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이 기간이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2-3개월까지 전혀 기억이 머릿속에 안 나와. 그래도 계속하는 거야. 계속했지.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어. 자고 있는데 아침에 영어 단어들이 막 떠올라. 막 지나. 갑자기 단어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또 한참 외워도 안 늘어. 그다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또 업그레이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증가하더라고 단어가. 수학은 이거지. 계속. 수학은 세계학에 계속 실력이 들어. 근데 영어 단어는 진짜 포기하고 싶어. 이럴 때 계속 해도 안 되면 에이씨 나는 단어 외워도 안 돼. 포기해버리잖아. 근데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이런 때가 온다. 어마어마한데. 요즘 가끔가다 그런 날입니까? 선생님 다른 이제 영어 공부 해본 게 지금 마지막 영어 책 들여다본 게 아, 한 32년쯤 된 것 같아. 32년 전까지는 영어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 영어 책을 들여다보지 않았거든. 대단하지. 어? 아 그때 마지막 영어 시험을 봤거든. 근데 마지막 영어 시험이 뭐 기업체에서 지금 이제 SKG
옛날에 성경 그룹인데 장학생 시험이 있었어. 전국의 대학원들 다 모아갖고 장학생 꽃게 때 그래갖고 장학생 그 모으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때 일단 추천받아갖고 시험 봤을 거 아니야. 추천받아 시험 봤는데 몇 명이 봤냐면 큰 영어학원이 있어 종로에 있는 큰 영어학원을 통째로 다 빌려갖고 모든 6층인가 7층 건물이거든. 모든 강의실에서 다 시험을 봤어. 전국에서 추천받은 대학원생 대상. 근데 조건이 되게 좋은 게 그때 당시에 신입사원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대. 한 달에 생활비 60만 원을 주겠대. 그리고 대학원 학비를 주겠대. 오이씨. 야. 원하지. 그 다음에 나중에 원하면 SK에 시험 안 보고 그냥 시험을 시켜주겠대. 신입이다. 갈 생각은 없었지. 갈 생각은 없었지. 근데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이 이런 게 있어. 라트라는 시험이 있어. 처음 듣지. 토플 들어봤니? 네. 뭐 들어봤어? 토플? 네. 토플? 토끼가 토끼가 먹는 풀이 뭐야? 토플. 몰라? 토플 먹 아니 토끼풀 먹고 잘못되면 어떻게 돼? 토하지. 토해. 캡스는 들어봤니? 캡스는 들어봤어? 걔는 영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토익은 알아? 토익은 알아요. 근데 탭스 몰라? 예. 대박. 애들이 보는 시험 탭스. 근데 라트라는 영어 시험이 있는데 이게 랭귀지 아트 오브 테스트 앤 트레이닝이야. 근데 이 시험이 토플하고 비슷한데 리딩 컴프레션 리딩 파이터 좀 특이한 게 그때 당시 에세이를 썼어. 에세이 써야 돼. 에세이는 주제문이 주어져. 주제문이 네댓 개 주어지면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해갖고 기본 단어 빼고 기본 단어 빼고 첫 단어에선 포함인가? 그러니까 작문을 해야 돼. 글짓기 하는 거야 영어로. 그래갖고 시험 봤는데 이때 전학생을 얘네들이 약 13명 뽑는다 그랬거든. 아 숫자가 불길했어. 13명.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면접 보러 갔어. 그랬더니 회의실에 딱 모아놨더라, 앉아놨더라. 그래갖고 숙소를 해봤지. 딱 열쇠. 대박. 애들끼리 막 신나갖고. 이때 당시 획기적이었어. 학비도 주고 60만 원 주고. 애들끼리 한 달에 60만 원. 한 달에. 그럼 완전 월급 아니에요? 월급 주는 거지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거니까. 그래갖고 애들끼리 막 서로 다 좋아하고 하하하. 근데 웬걸? 연락이 안 오네? 연락이 안 오네. 최대가 열심히 그러고 아니 포기했지. 그리고 모르고 지나갔어. 같은 학교에 손문회가 또 있었어. 시험을 봤는데 연락이 안 대학원생. 지나가도 만났어. 연락 왔어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 선인지 몰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회사를 시험 보러 갔어.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 시험 보러 갔는데 거기에 몇 명 있더라. 세네 명 있더라고. 그 얼굴 아니까. 그때 아주 쨍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오랜만이야 뭐 얘기하다가 혹시 그거 받았어요? 다음 받았대. 한 애가 그러더라고. 아 그때 그거요. 여기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전체 계획 취소됐대요. 그랬지. 왜 본 거야? 못 받았지. 그때 본 게 이 라트라는 처음인데 이때 마지막 영어 공부하고 해본 적이 없어. 취소가 돼버리면 어떡해. 취소가 돼버리면 어떡해. 슬프지. 줄 거는 줘야지. 취소시키나. 그걸 다 와서 취소시키나. 아 시험 다 보고. 와 완전. 아, 나중에 그 단위는 뽑았는데 결제가 안 났대. 아. 그래서 그것만 받았지 교통비. 교통비. 대졸 신입사원들이 이런 거 시험 보러 왔다 갔다 하면 대졸 대졸이 시험 보면은 거마비라고 해갖고 교통비를 줘. 교통 10배. 만 원씩 주거든. 근데 여기는 4만 원 줬나? 거금 준 거야. 시간 맞다. 선생님 조별 장학금이 한 달에 20만 원이거든. 아,
아 22만원? 한 달에 22만원인데 여기서 4만원 줬으면 하루 가도 쉰보고 연주 가도 쉰보고 두 번 야 아마 돈이 막 떠요 뿌듯하지 아고 부분 조금 소용없지 뭐 근데 그 60 한 달 60 한 달 60 그 SK가 요즘은 크지? 지금 제게 2위 3위 하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성경그룹에 조금했어 회사가 카세트테이프 만드는 회사 별거 아닌 회사지 자, 왜 그런 걸 굳이 어? 그렇게 거부를 주겠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때 당시 성경이 니네 장학 퀴즈라는 퀴즈 아니? 네 거기 후원해 하고 있어 원래 성경그룹에서 장학 퀴즈 후원을 하거든 장학 제도가 엄청나게 발달했지 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억울하다 여기 회장님이 최태현 아빠가 있거든? 최태현 아버지가 고향이 서생 아버지 고향이야 고향 북한 쪽이거든? 근데 선생님 고모부도 북한 쪽이 고향이야. 이제 선생님 아버지, 고모, 이분, 그 다음에 고모부 다 고향이 같아. 근데 그래갖고 선생님 고모부하고 이 회장하고 되게 친하대. 그럼 고모부한테 얘기하면은 연락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조카 이번에 처음 보니까 장학생 좀 해봐봐. 예 하고는 했을지도 모르겠다. 아 아니 13명이 다 대출을 땡 땡으로 다 밀어붙이네 숫자가 불리면서 처음부터 왜 13명이 15명이 15명이 10명이 10명이지? 왜 하필 13명? 전공별로 분야 나눠갖고 그렇대 13명이요? 어 선생님 당연히 물리지원해 물리학과에서 자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 대해서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서 알파는 뭐라고 합니까? 273분의 1이라고 합니다. 27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런 특징이 있네. 자 온도가 얼마일 때? 영하 273도씨가 됐을 때 절대 영도지. 네. 절대 영도가 됐을 때 얘가 갖는 비장 값은 얼마가 되지? 0. 0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온도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최근에 연구에서 이 온도에 가장 근접하게 만든 아이가 있어 선생님 애제자 선생님 대단체 얼마나 뿌듯하시면 수제자는 아닌데 애제자야 얼마나 뿌듯하시면 보통 과학부 선배들 2, 3년에 한 명씩 애제자가 있거든 절대 나을 때마다 기획이 얘가 12기 애제자야 애제자는 두 종류가 있어. 애먹인 제자와 사랑하는 제자. 애먹인 제자. 얘네 애먹인 제자도 애먹인 제자 하나가 있어. 얘는 원래 물리 선택 안 하기로 하고서는 내신 때문에 선생님한테 수업했거든. 그때 선생님이 과학과 애들 다 내쫓았어. 짠뜨 과학고를 받아놨는데 얘들이 한 학기 동안 수강료를 한 번밖에 안 냈어. 와. 못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래갖고 방학 그러니까 2월 달에 낸 수강료 갖고 7월 달까지 수업을 했어 그리고 7월 말에 다 잘라버렸어 잘라야겠다 너희들 양심 있으면 학원 이제 오지마 그래갖고 다 잘라버렸어 잘라버리고 매주 나올 수 있는 애들 나와 온갖 핑계를 대고 나올 수 있는 애들 있거든 온갖 핑계를 대고 나올 수 있는 애들만 수업을 해줬단 말이야 과학에다 온갖 핑계요? 학교에다가 온갖 핑계를 대고 나와야 되는 애들 그래서 한 녀석이 물리 너무 못해가지고 물리를 하겠다고 나왔어 그래? 원래 안 해주기로 했거든 근데 과학과 애들 줄어도 수업 안 해줘 그래서 만약에 하면 이제 과외가 되는데 비밀 과외를 하자 내가 수업 여기서 너 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래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얘가 성적이 쭉쭉 오르잖아. 갑자기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는데, 물리로 전공을 바꾸게 했대. 야, 또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 겨울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돼. 이랬더니 어 지금 우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후달리면서 또 해줬잖아. 근데 얘가 어 진짜 애목이 있는데 어떤 애목이 있냐면 어 초긴장증이라고 하니? 얘가 나하고 평소에 수업할 땐 잘하다가 내가 이제 특정한 걸 목표로 해서 질문을 하지. 아... 그럼 답을 못해. 그냥 떨어. 몸이 얼어붙어서. 어. 몸, 정신 다 얼어붙어. 내가 정지에 걸렸어. 맞아. 그러고서는 답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속 터지지. 야, 야 너무 잘하다고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 입학은 다 면접 시험이잖아. 과거 면접을 잘 볼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대충 아무 학교나 갔어. 가갖고 등록만 해놓고 과거는 졸업해 나와야 되니까 그래놓고 반수를 했더라고. 수능으로 어, 똑똑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려고 수능으로 반수를 했는데 걔가 중앙대학교 전교 수석으로 입학했어. 의대. 학교 수석의 꿈. 애먹인 제자가 그렇게 자라서 학교 수석은 장학금 4년 장학금 아니 얘들은 6년 장학금 맞지? 그럼 지금 의사 선생님이야. 아니에요. 옆에 여론도 떠는 건 아니겠지? 수석이 옆에 여론도 떠는 건 아니겠지? 깜짝이야. 선생님 이거 수술 잘 되나요? 걱정은 되지 못했어요. 배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는 거야? 얘가 지금 신정 수술해야 되는데 손을 떼고 손만 안 되지 뭐. 설마 그러겠니?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됐겠지. 네, 선생님 그 꼬맹이가 그 애 친구가 아까 선생님 얘기하네. 걔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업을 해줬거든. 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0.1 물리를 양화대학교 물리학 박사 받았다 그랬잖아. 물리를 선생님하고 처음 시작했어. 역시 아 걔가 만든 온도가 이게 0K잖아. 네. 어 1억 분의 1K. 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10에 마이너스 8승 켈빈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어, 사람이 만든 절도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아, 낮은 것 같아.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어? 어떻게 만드냐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대 온도에 가깝게 하는 거야? 절대 온도에 가깝게 하면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 네, 어떻게 하냐? 그걸 이렇게 딱 깼으니까 그걸 깼으니까 보통 온도 낮게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어, 단열 팽창이라는 걸 이용해.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어떻게 되지? 낮아진다라고 했지. 일반적인 공기나 이, 뭐 대상이 되는 기체를 어, 압축을 시켜. 압축을 시킨 후에 얘를 어떻게? 단열 팽창을 시켜. 그럼 온도가 떨어지지? 그 다음에 다시 서서히 거의 등온을 유지하고 서서히 온도를 다시 온도가 압력을 가해서 기체를 압축시킨 다음에 서서히 하면 온도가 는다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또 압축해준 다음에 다시 얘를 다 단열 팽창시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온도가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럼 그렇게 무한하면 되지. 근데 1억 분의 1K까지는 힘들다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못했겠지. 응? 그럼 어떻게 했대? 열심히 했겠지. 얘는 하버드 대학교인데 어, 하버드요? 하버드 같은 연구팀이 MIT 교수들이랑 같은 연구팀이었어. MIT요? 인근에 있잖아. 둘 다 매사추세츠에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답니다. 어 이걸 너가 될 수도 있어 하준. 아니야 하준은 힘들어. 힘든 게 아니야. 그 녀석은 어, 공부에 대해서 수학 물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많았는데 하준은 열정이 없잖아. 열정이 진짜 막 뭘 해드리겠다는 뭐 목표식도 없고 열정도 없고 희망도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지. 지금 얘 로제로가 됐대. 로제로래. 자 얘는 쟤는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있겠죠. 자 이렇게 여친 있으니까 서서히 증가하는 요상식이고 뭐라고? 여친 있으니까 아빠?
비슷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마이너스 273 도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니은 자로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많은 물질들에서 자,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전기장이 없어져요. 0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를 초전도라고 불러요. 이게 슈퍼컨덕티비티에서도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해? 인계 온도라고 불러요. 이때 이 온도가 인계 온도이다. 자, 그래서 이런 초전도라는 현상을 관찰하게 됐답니다. 이때 초전도의 전도체에서는 또 이런 특성이 생기기도 해. 자, 외부 자기장이 있어. 자, 아래에서 왼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자. 자, 이 위에 초전도체를 갖다 하나 올려놔 볼까? 초전도체를 올려놔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초전도체가 반자성체야. 대부분 반자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지? 얘는 아랫방향으로 자, 외부의 자기장에 반대하는 방향에 자기 모멘트를 형성하게 돼. 결과 내부에서는 전체 I자 자기장이 뭐가 되니?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피해가서 회피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 오케이? 그래서 내부 자기장이 용이 돼서 이렇게 자기 부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마이스노 효과라고 해. 옛날에 올리드라는 책에서 잘못 써갖고 마이너스 효과라고 썼다. 마이너스요? 마이스노 효과야. 마이너스? 아씨. 그러니까 마이스노. 마이스노 효과야.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마이너스라고 잘못했다고. 아. 마이스노 효과인데 마이크라고 나왔는데. 못 들었어. 기법한 지 몇 년 됐어. 몰라. 몰라. 맨날 이모한테 가면 ADHD 아니야? 맞아요. ADHD요? 아, 그 텔레비전 옛날 가수 중에 한 여자가 요즘 TV 나오는데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어려 7살인가 그런데 7살인가 5살인데 ADHD래.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엄청 심하더라. 막 폭력적이던데.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되게 보기 소위 말하는 집중력 장애잖아. 근데 단순 집중력 장애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못하게 하면 폭력적이던데. 엄청 심한 ADHD. 우와, 다행이다. 폭력적이진 않아요. 모르지. 밖에서는 폭력적이지 않고 집에만 폭력적이 되는지.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뭐 걔는 진짜 지 엄마를 막 때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누나를 민정은 있어도 때리진 않았어요. 뭐했는데 누나를 밀었다고? 아니, 미쳤어. 누나랑 싸울 때. 절벽에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니에요. 누나랑 한번 크게 싸웠을 때. 자, 초전도체와 걔는 그러더라고. 어린애가 누나가 뭐 젤리인가를 뭔가 안 줬다고 집어먹고 나 안 준다고 죽여버린다고 부엌에 칼 가지러 가더라. 몇 살인데요? 7살인가 5살. 사이코패스 아니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칼 가지러 가는데. 증명의 미유 성공 키가 키가 안 돼. 근데 7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못해? 아니 조금 순수하지가 못하는데 너무 막 인터넷 그런 거 봐서. 그러니까 막 게임 같은 거 너무 보고 하니까. 혹시 15세 게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미유 지하불로 할 수도 있다. 초전도체와 반자성체.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로 이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한다. 임계온도 이하에 냉각된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 되며 완전한 반자성체가 된다. 즉, 초전도체 외부의 자기장이 변하면 초전도체 외부의 내어 표면의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때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 세기는 0이 된다. 이처럼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자석 위에 액체 질소로 냉각된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 자석 위에다 초전도체를 일단 올려놔. 그럼 약한 반자성이 나타나지. 그래서 처음엔 안 뜬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액체 질소를 확 부어. 갑자기 둥둥둥둥 떠올라. 심지어 튕겨나가기도 해. 자, 그래서 요렇게 이건 사실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실험은 다 튕겨나갔거든. 그러니까 떠올려놓으면 퉁퉁 밀어내는 거야. 이거는 중력하고 자격 조절이 잘 안 돼서. 무게만 적당히 조절하면은 이렇게 둥둥둥 뜬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떠있다. 최근에는 초전도체이란 성질을 이용하여 A주에서 열차를 띄우는 방식의 자기구성 열차도 개발되고 있다. 자, 근데 아직 자성을 이용한 성질보다는 초전도체가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더 많이 쓰고 있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MRI라는 게 있다고 했지. MRI하고 그 다음에 저항이 0인 송전선, 초전도체를 이용한 송전선, 전기를 운반하는 그러한 장치, 자, 이런 도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자, 본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 초기에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초전도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나, 1986년에는 임기 온도가 28켈빈인 초전도체가 발견된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 임기 온도가 1550K,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높아서 지금 영하 70-80도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온도 돼요. 네? 상온도 돼요. 상온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네. 어? 압력 조절로 한 거는 있긴 한데 압력 빼고. 아니, 시끄러워요. 자, 이거는 압력을 조절한다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허. 자, 임기 온도가 자, 높은 초전도체가 발견될수록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게 되므로 자, 이때 본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실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고온이라고 해도 막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온이라 여기서 고온은 절대 용도에 대해서 고온이라는 뜻이야. 아, 절대 용도에 대해서 고온. 그냥 마이너스 273번. 그 액체에 끓는 점이 얼마야? 아,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73. 마이너스 200? 90? 2동과 3동과 그렇게 되지. 어? 액체 산소가 얼마야? 영하 186동과 2? 그래요. 183동과? 그게 바뀌었나? 나도 오래전에 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라는 뜻에서 고온이라는 표현을 썼어. 자,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는 상자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상자성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 대박. 되게 이쁘네. 와, 여기 사이에다 상자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상자성은 이런 자 특징이 있어요. 얘는 강자성하고는 얘는 반자성하고는 다르게 평소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자기장이 없어. 왜 없냐면 우리 상자성체에서는 애초에 나타나는 자기 모먼트가 없었지. 자기 모먼트가 없었는데 이 상자성체는 이렇게 이제 반자성은 자기 모먼트가 없었는데 상자성은 자기 모먼트가 있어요. 이걸 그냥 자 지난번에 자 특별한 영역을 나타내는 자기 구역이라고 표현을 할게. 자 이런 영역에서 자기 장의 성질을 가진 자기 모먼트들이 있어요. 있는데 말이죠. 배열이 지 멋대로 되다 보니까 전체 합이 얼마가 되니? 전체 합이 얼마가 됐대요? 0이래요. 얘는 전체 자기장이 0이야. 각각의 모마분의 각각의 연기 모먼트의 합이 0이 된다는 뜻이야.
어떻게 자기 몸을 하기 0이 됐다라고. 이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이 내부에 있는 각각의 자기 몸원들이 배열을 해.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자기장과 나란해지려는 노력들을 해주고 있어. 하지만 그 노력이 어때? 부자일 것 없다. 자, 부자일 것 없다. 그래서 얘는 내부에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약하게 반응을 하겠지. 어? 자석을 갖다 놓으면 약하게 당겨지는 힘이 나타나게. 자, 이랬다가 자성을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려.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요, 얘는 없애는 순간에 처음에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려요. 어, 그럼 자기장이 뭐가 되는 거지? 처음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장이 뭐가 되는 거니? 뭐가 될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다시 0이 되어버려.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물질들은, 자, 여기에 속하는 물질들은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기체들이 많다. 자, 이 책에서는 종이. 종이도 자석에 붙어요. 오, 진짜요? 약하게. 오.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강한 자석이 있지. 네. 이거 놓다 보면 어, 당겨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시리얼. 자, 알루미늄. 아, 또 뭐가 있어? 산소가 있어. 산소가 끌려와요, 근데? 네.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석사의 액체 산소 농무야. 아, 그 당겨져갖고 얘네들이 그 사이에 붙어있어요. 아,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기화되는 거야. 끌어서 점점 없어지다가 다 없어지지.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나트륨.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Mg. 자, 그리고 텅스텐. 그게 뭐예요? 필라멘트 만드는 거. 텅스텐도 모른단 말이냐? 안 배웠나? 아는 사람. 기술 시간에. 기가요? 기가에 배워요? 전공 배우잖아, 전공. 아직 안 배웠는데. 앞에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자, 우라늄 이런 물질들이 바로 삼가성체 속하는 물질들이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삼자성체에 속하는 물질들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책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삼자성.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기장을 띄지 않으며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되었다가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화가 바로 사라지는 성질이다. 상자성체, 상자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약하게 끌려온다. 종이, 알루미늄,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텅스텐, 백금, 우라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쪽에 액체 산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상자성체의 자기화를 보자. 상자성체 원자, 전자의 스핀과 궤도운동에 대한 자기 모먼트가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아. 오케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아. 자, 상자성체의 원자는 각각 자기 모먼트를 갖게 된다. 자, 그러나 원자들이 열운동에 의해서 원자들이 자기 모먼트는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므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상자성체 전체의 자기장은 0이 되어버립니다. 외부 자기장에 대한 상자성체의 자기 모멘트 배열. 상자성체의 외부 자기장을 가열하면 원자의 자기 모멘트가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려고 한다. 그러나 원자들이 열운동으로 자기 모멘트의 정렬이 흩어져서 상자성체의 전체적으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약한 자기장이 형성되진다. 그래서 얘는 약하게 끌려오는 힘을 받는다. 반자성체는 약하게 밀어내는 힘, 상자성체는 약하게 끌리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 자,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자기 모먼트는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재배열하게 되어 자기장이 사라진다. 자, 그림 설명.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기 전에
무질서하게 나타나 있지. 그래서 각 원자의 자기 몸의 대합이 무질서에서 자기장이 0이다. 원자 성격이 아니라서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원자의 자기 모멘트가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하게 정렬하게 된다.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 되어진다.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원자의 열 운동에 의해서 정렬이 다시 흩어지게 된다. 약하게 띄었던 자기장이 바로 사라지게 된다. 자, 상자 성체 온도를 낮추어서 원자들의 열 운동을 약화시키면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원자들이 자기 모멘트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상자 성체는 더욱 강하게 자기화 되어진다. 자,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자성이 강해진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열 진동을 하지 않아서. 자, 이 미시적으로 본 상자 성체에 대해서, 상자성은 전이 원소나 히토리 원소, 히토리는 땅에서 귀한 녀석, 1족, 2족 같은 녀석들이 히토리에 해당하지. 자, 이런 원소고 또 악티늄 계열의 원소 등에서 나타나는 자 특징이 된다. 그 까닭은 이런 원소들은 채워지지 않은 전자 껍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같은 에너지 중위를 중위에 전자가 채워질 때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는 최대한 많은 전자들이 스핀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채워진다는 훈트 규칙에 따라서 어버벅 다운다운다운 이렇게 채워지고 있지. 자, 채워지지 않은 전자 껍질이 서로 짝을 이루지 않고 동일한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원소들은 전자들이 스핀에 의한 자기 모먼트가 완전히 상쇄되지 않으므로 원자 전체가 자기 모먼트를 갖게 된다. 자, 이쪽 이야기 외부 자기 모먼트의 자 외부 자기장에 대한 자기 모먼트의 정렬을 보자. 자, 얘는 간단하지.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에 써드렸던 이야기인데, 자 여기 외부 자기장이 있다라고 해. 자, 여기에 자석에 막대 자석에 극이 있다라고 할게. 막대 자석이 이렇게 놓여 있대.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래. 어? S에서 N극 방향으로 뭘 갖는다 그랬지? 자기 모멘트를 갖는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가해지면 얘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변해? 이쪽 방향으로 배열하게끔 변하게 되는 거지. 네. 서로 나란하게끔 배열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삐딱하게 있다가도 자기장에 가해지면 똑바로 서게 되지. 어?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가급적 최대한 같은 방향으로 나열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야, 지네들끼리. 자, 근데 이게 온도가 낮을수록 이 노력이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지. 자, 외부 자기장 속에서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일 때 최대 에너지를 가지며 에너지 낮은 상태를 만족해 같은 방향일 때는 최소 에너지를 갖는다. 따라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자기 모멘트는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려고 한다. 최소한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로 변화되고 합니다. 상자성체의 자기와 상자성체의 단위 부피당 자기 모먼트를 나타내는 양인 자기화라는 값으로 M을 이야기하는데 이 M은 상자성체에 걸어준 외부 자기장 세기 B에 비례하고 B가 강할수록 자기화가 심하게 되는 거지. 자기화가 많이 돼. 그리고 절대온도에 반비례한다. 온도가 낮을수록 자기화가 더 크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M은 T에 반비례하고 B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단, T분의 B가 매우 작을 때만 성립한다. 자, 전체적인 얘기에서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각 원자의 자기 모먼트가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여 자기화값 M이 증가하지만 온도 T가 증가하면 열 운동이 정렬 상태로 흐트려져 오히려 M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자성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미리 뒤에 숙제 미리 해놓으면 좋겠지? 네. 다음 시간에 감자성체는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빠르게 보고 전자기 유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전자기 유도는 굉장히 중요해. 어? 모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아, 잘려고?
아 오늘 처음 갖고 왔을 때 역시 만화밖에 없는 거 같아서